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할까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로 살고, 예수 잘안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회의에 빠졌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통해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나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물가물합니까? 성경 계속 읽으셨지, 그죠?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성전에다가, 이런 성전에다가 아세라상까지, 여신까지 같이 모셔놓고 막 숭배를 했어요. 그 아세라 여신이 이제 풍부와 아주 그냥 재물과 모든 것들을 소산을 준다고 거기 같이 엎드려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이 뭘더 숭배했죠? 우상. 이방신을 더 섬겼어요. 굉장히 그렇게 타락한.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패역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서 요시야 왕은 그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촉구했고 유월절을 지켜라. 뭐 이제 이런 신앙의 개혁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냥 전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훌륭한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훌륭한 왕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좋게 해주고 악인은 망하게 하지?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가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의인의 불통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자, 요시야 왕이 저렇게 전쟁에서 죽은 것은 이방신의 신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이방 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생각은 맞아요, 틀려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신앙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방신을 섬길 때더 배부르지 않았는가? 더 편안하지 않았는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겐 좋은 일이 없어. 그러면서, 야,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은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한 얘기죠. 어때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 아주 폐역한 사람들이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죠. 예. 자,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것이 큰 화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 그때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폐역을 가까이 겪게 하십니까? 왜 악인이 판을 치며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자꾸만 더 어려워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매주 꼬박꼬박 이제 교회를 났는데요.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왜 허리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저기 가까운 만민교회를 가면은 예, 목사님 허리에 손만 얹으면은 손수건만 잡으면은 허리가 낫는다고 며느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에 이제 끌려가지고 다녔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이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영혼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령의, 악한 영의 지배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허리 나으려고 거기 갔는데 허리가 나았을까요? 지금 보면은 더 꼬부라져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병원 가서 수술하고 지금 건강하게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의사도 주시고, 예, 좋은 병원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미련하고 참 안타깝게도 지금 100억을 횡령해서, 그리고 성폭행한 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예, 기도만 받으면 낫는다, 글로 한번 끌려갔더니 지금까지 못 나오고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네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아 떠나게 되면요, 영혼이 타락하고, 인생이, 신앙이 망가지면서, 신앙이 망가지면 인생이 타락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보험하러 왔어요. 보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다니면서 많은 사람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험 이제 전하는 대상으로 해서 많이 뭐 굉장히 말도 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보험을 했더라고요. 자, 한중사랑교회에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장터를 찾아서 간 것이 신천지까지 가고요. 거기 가서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 하면서 신천지 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한중사랑교회 다시 슬쩍슬쩍슬쩍 전화하면서 너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 왜 그렇게 안목이 없느냐? 이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 이단들은 보시면은 사람을 훔치죠? 자, 사람을 훔치는 건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중사랑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오라고 하는 사람 도둑이잖아요. 약한 영이지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가짜 신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오는 도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굳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은요, 신앙이 바른 신앙관이 없고요. 또한 탐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얻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내가 배가 부를까? 하나님을 내가 배가 부른 도구로 삼는 자들은 예,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대로 신경을 쓰고 예,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직 먹는 거, 배부른 거, 등 따신 거. 예. 그런데 신경이 있어 거기밖에 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 무슨 신앙을 원하는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다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것도 보셨죠. 그러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애매하게 받는 것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안 섬겨서 저렇게 요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예언한 가운데 왜 요시아 왕을 먼저 데려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거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냐면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하면서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 당시 시대상이 너무 악하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신앙의 뿌리로 남아있기는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야 왕이 하는 것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너가 뭐 하는지 보았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요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내게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이에요. 인생의 끝이 이제. 근데 평안히 그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 좋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예, 이 재앙. 이 재앙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멸망시킬 것이다. 완전히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아 양이 이쁘잖아요. 너무 훌륭한 일을 했고 그 눈물과 그 모든 행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에게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고 유대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 심판을, 그 재앙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뭐라고?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를 겪지 않도록, 그 멸망의 그 비참한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미리 조금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은 후로 한 23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자,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야김과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시드기야를 아주 곱게 대우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시드기야를 대우했는가 하면은요, 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역사적인 패망을 겪으면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군사들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어요. 두 눈을 뽑고, 예, 손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어요. 비참하죠. 시드기야 굉장히 폐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절대 왕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신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그런 끔찍한 상황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조금 일찍 데려갔어요. 조금 일찍. 20년 일찍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요시아에 대한 사랑이었죠. 요시아에 대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미리 데려간 것이. 근데 우리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잡하고 정말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냐? 오래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돈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빨리 죽었어? 이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이건 거예요. 이런 피조물인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개개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어떻게 질문해야 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안 줘요? 왜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줘요? 하나님한테 맡겨놨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못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제일 중요한 걸 뭐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예, 뭐죠? 돈이죠? 물질이죠? 우리는 돈 많은 게 최고 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다 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못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에까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찐 돼지가 부럽죠? 그죠? 돼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같다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해요. 부럽죠? 근데 이 살찐 돼지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식탁 위입니다. 그래도 부럽죠? 당분간 편하게 사는 거, 당분간 배부른 거, 당분간 등 따신 거 부럽죠?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죽음을 극복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미 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조차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하죠? 돈이 좋은 우리의 마음에. 아,
아직도 그냥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나는 못 살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찐 돼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찐 돼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보시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사는 게 막막한 거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살기가 편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돼?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조그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뭐하고 이런 생각조차 없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안식이란 것을 주시고 평화란 걸 알게 해주시고 나는 먹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 세상에는 먹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영생이라는 거, 구원받은 자녀라는 감격을 그리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먹는 거, 입는 게 첫째가 되지는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이 고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 앞에 달라고 애쓰고 매달리긴 하지만 이런 감격에 이르도록 기도를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슬렁슬렁 다니 하나님 나 어려워 좀 주세요. 하나님 어째요? 틈틈이 그냥 놀러오듯이 교회 다니고 그냥 쇼핑하듯이 예배드리면서 앉아가지고 나중에 왜 안 줘요? 따지는 거죠. 신앙이 바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오늘 또 내 마음에 적셔집니까? 감동으로 있어집니까? 감격하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죠. 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자는 어떻게 나 더 배부르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소용이 없다 이 말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서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몇 푼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있다 없다 하는, 예, 그런, 예, 자로 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첫째가 예배잖아요. 구원의 감격으로 먼저 예배 생활에 충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따지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게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게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왕이 그냥 살아있었으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손에 쇠사슬을 차이고 그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꼴을 보면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는 게 역사책에 성경책에 기록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왕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요시아 왕을 훌륭한 왕으로 남기고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훌륭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존중받는 왕으로 역사책에 남기기 위하여 잠깐 일찍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모든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닥친 일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나에게 영원함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